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하디오쇼 이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아유, 박수 쳐야 되나요? 예, 예, 예. 예,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저희가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뭐 있죠? 계획 세우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다면 꼭 하는 것도 있죠. 있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씀 신구약을 일독하겠다. 이런 뭐 계획 세우시는 분도 있고 예? 매일매일 큐티를 좀 끊이지 말고 맞아 해야겠다 묵상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야심차게 세우는데 네. 1월 한 달 좀 반짝하다가 예. 네,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일 뿐. 그래서 계획해서 잘 안 되면은 신정진하고 구정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다시 또 잡고 다시, 예. 근데 성경 일독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새 마음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핫이슈인데요 성경을 좀 저희가 재미있게 좀 스토리로 접근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성경을 끝까지 보실 수 있게끔 예.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조병호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저 세상에는 통아저씨가 있는데 그렇지. 목사님께서는 예, 통박사님이 계셔서 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예.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제 이것이 함께 통으로 존재한다.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인간 이 성경은 이게 세 가지가 통으로 묶였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가정, 나라 예. 이 세 가지도 통으로 담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나라 이야기로 갔을 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도 통으로 묶여 있다. 이제 이렇게 통통통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통박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경을 좀 뭐랄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네.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엮어주는 역할을 통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간, 공간, 인간, 개인, 가정, 나라. 그리고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 안에 싹 담으면 전체가 원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싹 정리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렇죠. 쭉 가는. 관통을 하는. 그러니까 관통도 하면서 풍요롭게 원 스토리, 그 많은 이야기가 원 스토리입니다. 야, 이 좋은 모임에 또 나와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성경 핫이슈를 함께 할 분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분 집사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CBS에 또 처음 오셨는데 조혜련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예. 야, 제가 CBS에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영광이고요.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나도 놀랐고. 예. 그리고 여기 건물 들어오시는데 네. 조혜련 씨가 왜 여기를 들어오셔서 기독교인입니다. 담당이 맡기시고. 예.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네. 사실 성경 공부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수업은 꼭 들어야 된다. 진짜 그래서 잘 오셨네요. 뭐 거의 네. 무료로 나왔어요.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예. 근데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럼요. 성경 지식은 네. 정말 내 안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네.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민 집사님이 예.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그냥 왔습니다. 예.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예.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런 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에 우리 조명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 이 생명과학 특성학과는 어떤 어려운 학문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 쉽게 그냥 바이올로지 생물학과고요. 아, 생물학과. 예, 예. 생물학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생명에 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과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늘 이제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창조론하고 늘 부딪히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가르치실 때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가르치세요? 그 하나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엄청난 그 신이 있어서 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를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럼요. 접근하고 예. 예, 우주가 이 우리의 몸 안이 사실은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생물 네. 이제 몸 신체나 세포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돌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착착착 맞아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쵸. 그거는 뭐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녹화 네.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사이언스를 좋아하시냐 예. 원래 안 좋았는데 예. 대학 들어갈 때 성적이 맞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맞춤형으로 예, 이거를 맞춤형으로. 접목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예. 전하고 싶다고 아~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그것도 어떤 섭리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문과였거든요. 예. 근데 사이언스를 네. 근데 들어갈 데가 없었는데 예. 건대 가, 예. 예. 가끔 미달이 되는 학교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됐어요. 예. 또 솔직한 두 분의 또 활약. 예.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셋 다 조씨예요. 그러죠. 쓰리조. 쓰리조. 조트리오와 함께. 네. 삼형제라고 불리죠. 예. 삼형제. 삼남매. 네. 저희 뭐 기대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를 두 분이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네, 바이블 노콘 뉴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의 뉴스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속보입니다. 조금 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혜련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혜련 기자입니다. 네, 우선 고레스 왕이 발표한 이 칙령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고레스 왕은 조서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고 원하는 백성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네.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아주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네.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취재 못했잖아. 갑자기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됐잖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까만 안 되겠어. 네. 적응이 안 되네. 예. 그럼 준비된 거 어떤 거 있나요? 아, 준비한 건 없다 했잖아. 짜증나 짠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에 따라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황폐해진 그곳에서 다시 생활 터전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방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블 로컬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조혜련이었잖아. 어색했어. 아니 저는 진짜 예. 신인 개그맨 된 줄 알았어요. 그죠. 내 짠나 뭐 대본을 썼는데 가만 안 두겠어 예. 이래가지고 야 뽑아 먹는구나. 오랜만에 또 해보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뽑아 먹는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누려면은 어떤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조명환 박사님께서 좀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지내다가요. 네. 이제 남북으로 갈리죠. 그래서 이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네. 135년 뒤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년을 포로 생활을 지내다가 비참하게. 예. 그래서 해방돼서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새해에 걸맞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야기 그 과정하고 그 의미를 좀 낱낱이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죠.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사실 남편이 주는 손편지, 아이들이 써주는 손편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물건은 우리가 워낙 풍요하다 보니까 저는 그 손편지를 그렇지. 되게 좋아해요.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을 정말 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손편지 안에 네. 수표도 같이 넣었어요. 마음이 그래요. 네. 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분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놀라운 선물을 받고 돌아갔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네. 먼저 이제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골리앗 만나기 전에 목동. 목동. 네.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네.
사무엘이 선물입니다. 찾아와서 이제 나라에 대한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초창기 인생에 있어서는 이만한 선물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우리 조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왜냐하면 나라 경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갖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법대로 움직이는 나라인데요. 이를테면 율법대로입니다. 네. 정훈 씨, 율법하면 혹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율법, 뭐 제사, 제사, 네, 이런 것도 네. 생각나고 또요. 그리고 뭐 십계명.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첫째 율법하면 이제 십계명이죠. 두 번째는 다섯 가지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가지 절기. 절기, 안식일. 예. 그 다음에 속죄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의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바로 이제 이런 손꼽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살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법을 주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지켜보고 와우. 괜찮네. 나라 경영이란 저렇게 하는 거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꿈을 진행시켜 가시겠다. 이 계획이셨는데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남북이 분단돼요. 솔로몬 끝자락에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쉽게도 솔로몬이 그의 인생 후반에 권력을 좀 사유화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공부하도록 하고요. 왕이고 사유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권력 사유화가 한민족 한 국가에서 한민족 두 국가로 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약 한 15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요. 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다 그 먼 직선거리로 1800km입니다. 그렇게 먼 곳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바벨론 인근에 군락초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서 노예로 활동하게 하는 그리고 아예 예루살렘 전체는 초토화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이 삶이라는 건 전쟁에서 져서 끌려간 곳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돌아갈 소망이 없는 땅을 이미 바벨론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년 노예 생활 동안 이들의 생각 속에 아주 중요한 70년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70년이 징계 70년이라는 거. 두 번째는 교육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 교육 다시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70년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 안식 70년이라는 거예요. 안식이요? 네, 안식. 노예인데요? 네, 노예인데. 우수한 학생이세요. 저 지금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나 이렇게 공부해보긴 처음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 70년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안식 70년이 아니고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예루살렘 땅이 70년 동안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 안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만나 세대들과 함께 들어가서 약속의 땅의 삶을 시작한 이래 약 한 700여 년, 800여 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하나님께서 꼼꼼히 계산하셨던 약 한 70년이 나옵니다. 약간 소름 돋을 뻔했네 지금. 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 결산 차원에서 네. 예루살렘은 아. 70년 동안 몰아서 네. 그 안식 기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70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70년이 70년이 딱 되면 딱 끝날 텐데 네. 그 끝나는 방법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과 동시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터인데 그 틈에 제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교육받은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이 큰 그림을 바벨론 포로 70년 시작 전에 그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알고 있었구나 예레미야는.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난 조 목사님한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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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모세 이후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그 전체 역사의 500년 이야기를 잘 정리정돈한 책. 이걸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가지고 가서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70년 만에 정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바벨론이 실행해왔던 모든 제국의 정책은 그 틀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 제국의 통치 방식이 바뀌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바뀌느냐. 바벨론이 끌어온 사람들을 페르시아 쪽에서는 돌아갈 수 있도록 파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벌써 징계의 교육까지 곁들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70년 만에 거듭났습니다. 유대인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이 훈련 기간에 정말 그때 제대로 공부한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월등한 민족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 보면 이제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된 이 페르시아의 왕은 그 유대인들하고 손을 내밀어 제국의 경영 파트너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대단한데? 네, 이게 에스라서 1장 이야기인데 혹시 이런 이야기?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네. 왜냐하면 5,400개의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태우면서 네. 그거는 아주 그냥 깨질세라 얼마나 보듬어 안고 바벨론으로 가져왔는지 몰라요. 가져와서 그걸 어디에 보관하는 거니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이라는 곳에 70년을 보관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손에 가졌으니 야 최고죠. 자,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거죠. 자, 이런 유물들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월등한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렇죠. 5,400개의 유물들이죠. 이걸 페르시아 왕이요. 네. 70년 노예 생활하고 이제 유대인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5,400개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왜 줬죠? 그러니까 왜 줬지? 투자. 네, 들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네, 이걸 이 5,400개를 건네주면 네. 이 유능한 사람들은 70년 황무지로 시간을 보냈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라는 거죠. 돌아가서. 그곳을 그 5,400개의 유물들은 성전에서 필요한 유물들이니까 네. 성전을 짓게 해줄 거고 다시 제 그러면 성전을 기반으로 그들의 문명을 살려낼 거다. 그러면은 무너졌던 70년의 그 자리에 새로운 거점이 발생할 생긴다. 거다. 그러면 그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이 발생할 거다. 이 계산인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넓게 보고. 근데 그 뒤쪽에는 하나님의 움직임도 약간 있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맥락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그 5,400개의 유물을 네. 보면 우리 같으면 그렇지. 감춰놓지 우리가. 그럼 네. 따로 보관이지. 움직임이 있어.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게 하신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안식 70년이 끝났으니까 네.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후반 이야기와 거기를 바탕으로 신약 사복음서 이야기까지 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 거죠. 이야. 거기에서 주어진 게 이제 또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인데요? 그게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서가 500년의 역사 이야기라면 역대기 상하서는 500년의 역사 그 이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다 포함해서 담아놓은 이야기예요. 플러스 70이 된 거네요. 그렇죠. 크게 보면. 따라서 야 선물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기록 이야기가 선물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들고 열어봤더니 이제 그 안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경영할 것인가에 소망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다를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성전 설계도를 주시면서 다윗에게는 건물 짓지 말고 준비만 하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불탔지만 다시 세워진다. 라는 이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역사 이야기. 자, 우리가 이제 신년 초지 않습니까? 눈에 타고 싶죠. 근에 잠깐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많이 나가려면 뒤로 멀리 가야죠. 이게 수용 원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긴 미래를 꿈을 꾼다면 그만큼 뒤로 멀리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신년 초인데요. 네? 신년 초에 남은 2017년 올 한 해를 어떻게 길게 살 것인가. 뒤로 멀리 가야 되나. 아주 선물. 가면 안 되고. 그러다 또 적당한 선에서. 예.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간 이야기. 야,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손 두 개 갖고 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 역사가 다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약간 네. 입체로 보이는. 4D 형상 같은 거. 그래서 통목사님이. 근데 사실 우리가요 70년을 남의 집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떠난다는 게 전 캐나다 7년 있다 와서 7년 있다가 오는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7년 사니까 이제 살만해가 사실은 7년부터더라고요. 적응이 되는 거죠. 적응이 되는 거죠. 근데 70년을 살았으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70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다 살았는데 뭐하러 움직여라는 생각했을 것 같고 뭘 이 나이에 가라 그래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좀 이런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있죠. 선택의 순간들이 예.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 있으셨죠. 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있었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지금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공부도 잘하고 예.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가려고 저는 문과 학생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문과 학생인데 저는 지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어떤 어른이 오셨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이북에서 같이 내려오신 분이고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 명한아 너 대학 갈 때 안 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어디 갈라 그래서 제가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그 우리 학교에
그 미달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원 미달. 정원 미달. 마침 또. 네, 네. 그러니까 가끔 미달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길 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공과대학의 미생물공학과라고 지금 이제 생명공학과인데. 예. 저는 문과 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선택에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진짜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과연 제가 따라갈 수가 있을까, 예. 성공할 수가 있을까, 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근데 거기는 나와도 취직은 안 된대요. 그 당시에 더 힘들어, 그렇게, 더 힘들어. 그 당시에는 발달이 안 되고. 네, 그 당시에는 생명공학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없었죠. 그렇지, 70년 뒤. 그 왜 그냐 그랬더니 않았다,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대요. 오, 야 미리 그분이. 미리 보시네. 예.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선택의 문제죠. 왜 그냐면은 온다고 하는데 안 오면 어떡할까? 아, 10년이 지나서. 그렇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질 수도 그래. 있잖아. 이분의 생각이니까. 그치. 아, 이분의 생각이고, 또 뭐, 그것도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아, 뭐, 생명공학을 하는 교수가 또 그렇다면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같이 이 주식사. 그러니까,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쵸. 대학교는 가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과를 가요, 결국. 근데 정말 그분 말씀대로 생명공학 시대가 왔고. 이야. 예. 대단하네요. 그래도 그 길을 쭉 가는 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선택한 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우리 뭐 조혜련 집사님은 그러니까. 선택의 아이콘이니까 뭐 무수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거. 저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예. 뭐 2, 3년 전에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국 방송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왜 그 사소 고생한다라는 그 일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7년을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욕도 먹어가며 돈도 못 벌어가며 왜 하는지 모르면서 나의 의로 해야 돼. 도전해야 돼. 난 도전 나 조혜련이야. 나 조혜련이 짠다면서.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돌리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 70년의 포로 생활. 저는 이제 7년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지만 너 나중에 쓸 거니까 가서 고생 좀 해라. 그리고 정말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느껴봐라라는 그런 스토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아 정말 왜 하는지 모르고 가서 했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그 포로 생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성민 집사님은 그런 선택을 좀 아까 잠깐 뭐 얘기해 주셨지만 예, 저는 그냥 지금 그냥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거를 해서 이제 6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최진실 씨가 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네가 갈 곳으로 가라.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겠습니다 해서 연예인 연합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맨땅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할까요? 매일 여쭙고 갔었던 게 지금 연예인 연합예배를 제가 보면서 저희가 그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정말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우리 조혜련 여사고요. 아, 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예. 이성민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캐나다 가기 전엔 사실 욕쟁이 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입에 이제 욕을 달고 살았는데, 가서 7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입이 깨끗해지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성미 언니와 지금의 제 남편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서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이성미 언니가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연예인 연합예배를 만들고 제가 그 속에 속하고 치유되고 그런 과정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네, 너무 감사하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에 온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와, 그 안에 갔더니 정말 좀 힘들었던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뭐 김용만 씨도 모여 있고 김준호도 있고 막 하여튼 뭐 반갑다 일로 왔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야 연예인은 같이 할 수 없는 진짜 개성 강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 언니가 해주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쓰셨구나. 특별하게 또 조혜련 씨가 그렇게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던지. 예. 지금은 성경만 보려고 해요. 와. 그래서 지금 성경 하디스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미연이가 어느 날 돈은 많이 못 줘. 근데 성경을 통으로 배우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통박사가 있대. 오자고 CBS로. 그래서 오늘 배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이제 너 저기 통으로 한번 쭉 보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는 걸 알려주신 게 아마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야, 예. 입 터졌어요, 입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올해 청사진을 한번 올해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2017년에. 있는지. 예. 예.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볼 거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작은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어떤 스토리에만 집중을 해서 큰 그림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걸 통으로 전체를 보고 이게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내용을 제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딱 그려간다면 저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목표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더 큰 도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한 1년 정도는 했으면 쭉 가가지고 네. 네. 출연료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열심히 쭉 갑시다. 네네.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넓게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응답을 오늘 받은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목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올해가 과거 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을 주장했던 시점으로부터 딱 500년 그러네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루터의 고백이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세계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이 소망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박사 우리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 하디시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올까요? 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